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물질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고 그들이 요구한 은 11톤과 금 1톤을 바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을 다 털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자 하나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긁어내어 바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요즘 말하는 영끌, 즉 영혼까지 탈탈 털어 조공을 바치고 겨우 나라의 멸망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아수르의 2차 침략이 시작된 것입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틀어 막았는데 허망하게도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2차 침략을 해오니 그동안 바친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을 하면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곧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여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죽더라도 세상과 맞짱을 떠서 결판을 내야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스루와 타협했다가 뒤통수를 맞은 히스기야 왕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자세를 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 통회하며 자복을 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다 잃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즉시로 화답을 줍니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남유다를 침략하여 멸망시키려고 달려왔던 아스루의 랍사게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 영의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과 타협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위험과 위력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유혹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에스키모인들은 짐승의 피로 늑대를 사냥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양날칼에 짐승의 피를 발라 꽁꽁 얼립니다. 매서운 칼날들이 숨겨진 아이스바가 완성되면 그것을 늑대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칼날의 끝이 위를 향하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향기로운 피 냄새를 맡고 달려옵니다. 늑대들은 짐승의 피가 발라진 아이스바를 끊임없이 핥아먹다가 나중에는 그 피맛에 도취되어 그것들을 아삭아삭 깨물어 먹습니다. 시퍼런 칼날에 자기 혀가 마구 잘려져 나가는 것도 모른 채 늑대들은 계속해서 그 아이스바를 먹는 즐거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늑대는 하얀 눈밭에 쓰러져 동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에스키모인들은 죽은 늑대를 끌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늑대는 에스키모인들이 던져놓은 달콤한 먹이의 유혹에 걸려들어 그만 졸지에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유혹은 칼날들이 감춰진 맛있는 아이스바와 같은 것입니다. 그 유혹에 함몰되면 마치 어리석은 늑대처럼 믿음을 상실하고 세상의 쾌락에 도취되어 영적으로 사망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혹들을 말씀으로 이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명예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등등 다양한 선거들이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열정 있는 후보를 뽑아서 사회의 역군으로 세우고자 우리는 투표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먹고 살기 바쁘기에 이 일을 잘할 것이라 믿는 자에게 투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권력과 명예의 맛을 들여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영끌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다 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면 그들의 위세는 하늘을 찌르고도 남습니다. 국회의원은 절대 권세가 아님에도 명예의 맛에 길들여져 세상에 위아래도 없는 자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명예를 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서 받으셨던 시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명예욕에 빠져있다면 그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유혹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의 검이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명예가 우리에게 유혹처럼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유혹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주옵시고 마음의 흔들림과 요동 없이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